4집 앨범 소개. 4집 앨범 소개. 4집 앨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불친절하긴 한데 열심히. 나 저거 펼쳐봤는데 막 큼직하던데 막 그림이. 다 여기 남겨놓을게요. 야 그래도 저기 굉장히 좀 공을 들인. 마지막에 막 저도 공을 많이 들었어요. 항상 1, 2, 3집 그냥 공 많이 들었었어요. 그러면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거니? 어디서? 그냥 뭐 검색하면은 네. 유통은 어디서 하는 거야? 회사가? 회사는 저기 웨스트 브릿지. 그러니까 음원은 포크라노스. 이거는 웨스트 브릿지. 소매야 그 4집 앨범을 냈대. 너는 뭐까지 낸 거지? 지금 EP 하나 낸 거. 어떻게 정규를 4개나 낼 수가 있어요? 아, 예, 오래됐어. 오래됐다는 말로. 그래, 청취할 수 있는 건가? 연정이 대단하다도 아니고. 오래된 게 진짜 써도 못 누르겠어. 아, 근데 되게 현명한 게 하는 거야. 뭐, 어쨌든 계속 차근차근 가지고 가는 것들이. 무지개 99 걔는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지금 한 10개 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. 그러면 약간 진짜 열심히 열 갈 때마다.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야. 연습하고 곡 쓰고 연습하고 공연하고 앨범 내고 이게 그냥 기본 루틴이 되는 게 좋은 거 같거든. 그래서 내 말은 좀 축하 멘트를 한번 해달라고. 아 셀리님한테? 셀리님 제가 오늘 앨범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런 고퀄리티 앨범을 저는 진짜 제가 받은 어떤 인디씬의 앨범보다도 정말 고퀄리티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와 깜짝 완전 아트웍이에요. 그냥 그 하나 앨범 하나 자체가 진짜 이거는 제가 오늘 셀리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이걸 그냥 받아도 되나? 무슨 지금 홈쇼핑 하는 것 같아. 홈쇼핑 달코다른 달코다라서 어쨌든 셀리님의 앨범 진짜 좋다. 아 네. 그렇구나. 왜 이래 오늘 그만 찍읍시다. 그렇구나. 빵사장이 지금 술 먹어가지고 얼굴 빨갛구만. 나는 원래 맛만 봐도 빨개지는 사람이야. 그렇구나. 그래서 뭐, 야, 그럼 뭐, 이렇게 뭔가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? 아, 근데 이번 앨범은 그런 거 전혀 안 하려고요. 그냥 이렇게 꾸준히 그냥 활동하면서 같이 막. 쇼케이스 하고 그런 거 야, 그 다들 꾸준히 하는 거지. 그거야 그냥 아 그렇구나. 그게 1, 2, 30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아 그때 잘 안 됐구나 쇼케이스가. 쇼케이스 잘 됐어요. 근데 왜? 네 지금 그럴 생각이 안 들어. 막 기획하고 저 기획 되게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. 기획하고 이런 거가 지금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.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더 뭔가 그 팬이든 아니면 친구들한테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좀 얘기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해봤자 4집 앨범 컨셉은 뭐야? 컨셉 따로 정한 건 없는데 곡이 나오는 대로 이제. 그럼 3집이 언제 나온 거지? 3집은 작년 여름이지. 작년 여름인데 지금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사이 뭔가 그 이전에 3집 이전부터 막 쌓였던 게 있는 거니 아니면은 3집 이후로 막 샘솟았던 거니? 곡은 언제나 되게 많은데 이제 그 곡을 이 상황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녹음을 들어가요. 녹음은 스스로 다 한 거니? 딴 데 어디 스튜디오나 누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1, 2, 3, 4집이 다 그렇게 된 거니? 1, 2집은 외부 회사였고 3, 4집은 제가 그러면 1, 2, 3, 4집에 뭐 편곡이나 뭔가 개입한 사람들이 있는 거는 없고 그래서 제 앨범에 크레딧이 없어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럼 5집은 좀 남들한테 많이 참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그게 싫어서 일단 3, 4집은 그렇게 나왔는데 5집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1집은 언제 나왔어? 몇 년도에? 2013년 나름 이제 10년 만에 데뷔 2003년부터 10년 만에 1집 나왔는데
그렇구나. 개운해서 토할 것 같아. 그렇구나. 아무튼 뭐 2003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1집을 내고 지금 2021년에 4집을 내고 그래도 꾸준하게 열심히 잘 했네. 그 타이틀곡이 어떤 거라고 그랬지? 4집 5집 우리 둘만 오늘 공연 두 번째 몇 번? 타이틀곡 4번이에요 무슨 메시지가 담겼어? 행복하자 그거는 결과인데 행복은 행복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노력도 하는데 행복이 봄, 여름, 가을 인생을 살듯이 영원할 것 같은 여름과 같은 사랑에서 좀 수상한 가을을 지나서 좀 힘든 겨울을 지나면 어떤 봄이 올까 좀 힘들었을 때 우리 행복하자 이제 봄이 올 것이다 이런 지금 딱 지금 시절에 맞는 노래인 거네. 그래 수고했다. 오늘 저거 이렇게 뭔가 고급스러운 것도 잘 마셨어. 고급스럽지 않아요. 그래. 야 동영아, 셀린의 그 느껴지는 바가 뭐니? 아니 전 뭐 좋아하는 분의 사인도 받았어요. 아 진짜? 그래 오늘 다들 수고 많았고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그래.